다들 컴퓨터처럼 데이터를 0과 1로 잘 처리하는데? 근데 엄마, 비트는 우리가 하는 말도 다 0과 1로 바꿔서 들어?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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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맞아. 컴퓨터는 숫자뿐 아니라 소리, 글자, 그리고 그림도 모두 0과 1로 처리하니까. 근데 그거 아니? 컴퓨터에서 0 또는 1이 사용되는 하나의 자리, 그걸 바로 비트라고 해. 비트는 컴퓨터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하지. 그래서 비트 이름이 비트예요? 빙고! 와, 비트 이름이 왜 비트인지 지금 한 사람? 나!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배웠네. 아, 엄마 이제 가봐야겠다. 아, 다녀오세요, 엄마. 어? 어? 누구지? 아, 하지마. 나 좀 도와줘. 나. 여기서 갇혀서 못 나갈 것 같아. 아휴, 너 또 방탈출 카페 갔어? 나 암호 푸는 거 좀 도와줘, 어? 얘들아, 너희가 삼촌 좀 도와줘. 다녀오세요. 잘 가. 어? 다녀오세요. 잠깐, 하지마! 삼촌, 무슨 암호인데? 우리한테 말해봐. 어? 너희는 잘 모를 텐데. 여기. 어? 0이랑 1? 이거 그거 아니야? 컴퓨터처럼 숫자 읽는 거. 아, 와, 그렇네. 그거네. 어? 근데 암호 푸는 단서 이게 다야, 삼촌? 아니, 하나 더 있어. 봐봐. 여기. 이 알파벳 표랑 0과 1 쪽지를 이용해서 영어 단어를 알아내려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고. 아, 잠깐만 기다려, 삼촌. 먼저 저 0과 1의 조합을 우리가 쓰는 숫자로 바꿔보자. 그럼 다시 적 카드가 필요해. 좋아, 해보자. 컴퓨터가 처리한 데이터 1100을 우리가 쓰는 숫자로 바꾸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으로 놓고 점을 모두 더하면 12! 0101을 우리가 쓰는 숫자로 바꾸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으로 놓고 점을 모두 더하면 5! 1101을 우리가 쓰는 숫자로 바꾸면 점을 모두 더하면 13! 1111을 우리가 쓰는 숫자로 바꾸면 점을 모두 더하면 15! 마지막으로 1110을 우리가 쓰는 숫자로 바꾸면 점을 모두 더하면 14! 됐어. 삼촌, 아까 그 알파벳 좀 보여줘. 어? 여기. 이 표에 숫자를 대입하면 12는 L, 5는 E, 13은 M, 15는 O, 14는 N. 그래서 암호는 L-E-M-O-N. 레몬! L, E, M, O, N. 오! 열렸다! 열렸어! 드디어 열렸다! 얘들아, 진짜 고마워. 사장님, 저 방탈출했습니다. 다음 방은 어디죠?
근데 암호 맞히기 재밌다. 우리 또 해보자. 나랑 다혜가 암호를 만들면 오빠랑 다미가 맞춰? 오케이. 그래. 알았어. 자. 자, 만들자. 완전 싫어. 금지. 어떡할까?